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역시 운영자님이 보내주신 목살을 이용한 목살 스테이크, 서가행콩 목살 스테이크를 한번 따라해봤는데 맛과 향은 비슷한데 비주얼은 글쎄요. 네, 뭐 여기 파인애플도 구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건 준비 못했고요. 자, 왕준님 감사합니다. 펭가입. 요 아이는 소세지를 이렇게 통 소세지를 그릴로 아 그릴 스테이크 소세지를 팬에 구워서 버섯과 함께 브로콜리와 함께 이렇게 밑에는 케첩이 깔려 있고요. 이렇게 한번 네,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저는 포크는 필요 없습니다. 네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요 반숙된 계란을, 이 서가행쿡의 특징은 요 반숙된 계란을 이렇게 스테이크에 올려서 고기와 함께 먹는다는 특징이 있죠. 제가 원래 반숙을 잘 못 먹는데 계란이 잘 안 찢어지네요. 고기 두툼한 고기 두 점과 함께 세 점 갑시다. 너무 욕심 부렸나요? 이렇게 계란을 함께 이렇게 올려서 오 마이 갓. 야, 고기도 진짜 좋은 고기고. 여러분, 서가행콕 스테이크 별 어려운 게 아니네요. 오븐 없이도 할 수 있네요. 예? 이번 여기 케첩 박 안에 이렇게 케첩이 찍혀 있거든요. 대왕 소세지. 와우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브로콜리랑 아주 잘 어울리네, 향이. 또 아까 어떤 시청자분께서 마늘을 함께 구우라 그래서 아, 죽인다. 이번엔 대파와 함께. 자, 맛있게 한 입 하시고요. 제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고든 램지가 마늘 너무 맛있다고 추천해서 그걸 저한테 누가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넣은 건데 기가 막히네요. 나 유튜브에 올라가요. 아, 이게 스테이크가 뭐냐면 서가행콕에서 파는 목살 스테이크예요. 송이의 버섯, 양송이 버섯. 소금과 적당히 했더니 아주 윤진님 귀요미 감사합니다. 아니야, 만든 거예요 지금. 요거는 옥수수 콘. 맛있다. 이 계란을 반숙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. 이게 진짜 맛있어. 제가 원래 노른자를 못 먹었었거든요. 옛날에 함박스 스테이크 했을 때 이 육류와 달걀 노른자의 조합이 이래서 죽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. 아, 집이요? 아, 우리 집이에요. 와, 소세지 죽인다. 아, 이런 거 좀 품위 있게 먹어야 되는데, 경양식답게. 그죠? 요건 송이버섯. 이거 지금 다 같이 만든 거예요. 7시 생방 때 오시면 요리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. 아, 이건 뭐 고기 구워갖고 스테이크
스테이크고 하고 이게 그것만 하면 되는데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? 찌개 같은 거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. 이거는 간장 식초 넣고 드레싱을 만든 건데 위에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서 맛있네요. 우리 힘내세요님 2더하기는 귀요미로 팬가에 감사합니다. 맘에 든다. 아, 너무 빨리 먹고 있어요. 속도 좀 줄일게. 아, 유튜브에는 요리하는 거 아직 편집 소리 제가 편집을 못 해갖고 아니 못 하고 있어요. 일단 먹방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는 맛있다. 맛있어. 아, 풀이요. 어린 잎이라고 좀 비싸요. 요게 한 2,000원치인데 쌉싸름하면서도 아주 야들야들한 식감, 아삭하면서도 야들야들한 식감이 아주 고급지죠. 양상추랑 같이 쓰면 맛있어요. 어린 잎도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. 봄나물처럼 풀 먹으면 살쪄요. 버섯이 아주 맛있네. 이빨 안 괜찮아요. 자꾸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원래라면 오늘 뽑았어야 돼요. 오늘 뽑자 그랬는데 내가 다음 주 화요일로 미룬 거예요. 이빨 뽑아야 돼, 다음 주에 꼭. 브로콜리 맛있다. 오랜만에. 리액션 나온 곡이요?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? 진통제 먹고, 진통제 안 먹으면 못 버텨요, 지금. 항생제랑 진통제. 아, 그거? 그거는 부금이라서 제목이 안 써 있어요, 공주님. 이 멜론을 킨 거는 내가 알 수 있는데 부금이라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. 아, 버섯이 케첩에 젖었어. 버섯 살릴 거야. 아, 그건 놀아줘 슈퍼맨. 아까 추천 받을 때. 아. 어제 우리 열혈 들어와 주신 우리 달콩님께서 이 방송에 112 웰풍선 지원 사랑합니다. 뿌잉뿌잉! 고맙습니다. 달콩아, 고마워. 맛있게 먹을게요. 사랑합니다. 양 전혀 안 적어요. 바닥에다 케찹을 좀 뿌려놨어요. 코스로 딱 좋네. 네.
요리 초창기부터 방송 초창기부터 요리 먹방했어요. 간당간당한 20일에도 열혈은 열혈이야. 아, 하수수통이요. 영원님, 하수수통 접었어요. 실력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. 제가 실력이요, 올라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. 좀 품위 있게 먹으세요. 아,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아, 까매님 일정 감사합니다. 아,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아, 칼질 할게 없는데. 아, 이 잘난 소시지 누가 칼질해? 안 그렇습니까? 고기 맛있네. 상콤님 다섯 개 감사하고요. 김현희님 팬가입 들어와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궁합이 아주 예술이다. 그릇이요? 그렇죠. 요런 접시 그릇 종류가 네 개가 있어요. 아, 음식이 느끼하지 않아서 김치 생각은 크게 안 나요. 난 돈가스가 있으면 뭐 김치 볶음이라 이런 게 필요한데, 스테이크는, 또, 요 군 마늘이 아주, 개가 막히네. 밥이 없으니까 좀 짜다, 근데. 낙원의 멜로디님 팬가입 감사합니다. 아, 옥수수가 되게 맛있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이 옥수수가, 여러분, 또 스테이크랑 잘 어울리는 게 입안에 톡톡 터지잖아요. 고기랑 같이. 맛있네요. 랩식님 뭐래?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점심 식사 메뉴임. 마무리로 요건 천혜향이에요. 여러분, 오렌지가 아니라 천혜향. 요렇게 깔끔하게 과일로 입안을 씻고. 소시지 한 입이 남았네. 아, 소시지를 먹고 먹었어야 되는데. 맛있다. 배부르다. 진짜 배부르다. 오늘의 음료는 블루베리와 복분자가 함께 들어간 흑초입니다. 흑초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